황우창의 음악 정원, 정원 사이의 여행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음악 여행.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마드리드 사람들의 모습을 좀 더 가까이 보려면요. 아무래도 그 왕궁 앞 광장, 넓은 광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광객들, 그리고 노부부들, 또 거닐고 있는 연인들, 그리고 좀 더 젊은 사람들의 이 활기찬 모습을 보자면 소울 광장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한 명동거리, 명동거리가 광장처럼 펼쳐져 있다고 보면 되겠죠. 강남역 사거리일 수도 있고요. 부산이면 남포동 앞거리 뭐 이 정도 될까요? 대구면 수성로 있는 그쪽이죠. 예. 자, 이들의 열광적인 일상을 보려면 축구장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세계적인 프로축구 클럽 레알 마드리드의 홈구장입니다. 물론 지금은 공사 중입니다만 경기가 없는 날에도 입장을 해서 저 동서남북에 있는 큰 탑 꼭대기로 올라가서 4층 정도 됩니다만 여기부터 거꾸로 쭉 내려오죠. 피치까지. 정원사의 추천은요. 뭐 어디든 왕궁 건너편이든 또는 정신없는 아토차역 그 주변이든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역 주변입니다만 어디든 좋습니다. 바로 이런 큰 길 안쪽으로 길게 구불구불 나 있는 좁은 뒷골목들입니다. 정원사의 추천 말이죠. 조그마한 카페, 또 식당, 그리고 어디든 있는 크고 작은 광장들이 있습니다. 플라사라고 쓰여져 있죠. 그리고 그 위에는 조그맣게 파란색 타일로 알파벳을 들여놓은 예쁜 길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바로 이 스페인 마드리드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밤 10시, 11시 이쯤 돼야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하면서 자정 넘어가서 새벽까지 왁자지껄 정말 인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 사람들의 열정 또 삶에 대한 아름다움을 가장 잘 읽을 수 있었던 곳입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플라사라고 시작하는 이들의 터전에서 이들의 호흡을 함께 느끼고 싶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의 정열 그리고 거리낌 없이 사랑을 표현하는 젊은 남녀들 간간이 멀리서 들려오는 박수소리 그리고 플라멩코 노래들 마드리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메카노였습니다. 스페인의 80년대 그리고 90년대를 장식한 슈퍼밴드 혼성 3인조 메카노. 데스칸서 도미니칼이라는 앨범에는 이 월드뮤직 슈퍼히트곡이 하나 있죠. 이호델라 루나, 달의 아이. 이 음반의 맨 끝을 살펴보면 바로 마드리드 찬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스페인 사람들의 정열, 인간적인 모습들. 또 젊은 남녀들의 슬픈 사랑 이야기들을 아주 짧게 담은 노래예요. 깨닫데 엔 마드리드. 당신과 함께 마드리드에서 살고 싶어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요. 정원사가 졸져 또 책 좀 쓸지 몰라요. 거기 들어갈 사진들 맨 먼저 만나실 수 있는 자, 유튜브로 만나는 정원사의 음악여행 사진들, 동영상들 즐겁게 보셨길 바랍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정기구독 잊지 마시고 널리 널리 홍익인간 정신으로 알리는 것 더더욱 잊지 마시고요.